팬분들이 몇 번 네. 나왔었는데요. 송가인 씨 편에서는 어떤 무대인지를 맞췄고 임창정 씨 편에는 수록된 곡 순서랑 전주만 듣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 맞췄어요. 네네네. 자,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주를 듣고 제목을 아시는 분은 먼저 정답을 외치시면 돼요. 노래 들어주세요. 저요, 정답. 자, 10대 팬. 저요, 정답. 자, 10대 팬. 잡초. 잡초, 정답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독일 이름 모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자, 10대 팬. 정답. 자, 10대 팬. 공. 공, 정답입니다.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이렇게 짧게 듣고 맞추면 이재수님 그냥 서 계시다 들어가셔야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엄마는 지금 엄마는 기도드리고 있고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정답. 이거 잠깐만 애가 아니라 정답. 정답. 예, 아니 저 빨라서 예,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내 삶을 눈물로 치워도. 정답입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요? 아니 정말 너무 못살게 진짜. 네.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나를 잊기도 하지. 자, 다음 노래 갈게요. 정답. 어떡해. 자, 이번에는 우리도 노래 좀 듣자. 이번에는 지금 혹시 이것만 듣고 아세요? 아, 모르는데, 아세요? 모르겠어. 모르세요? 어. 미소 거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네. 5초만 들읍시다. 네. 5초. 여기까지. 모르겠네. 에? 모르겠네. 에? 모르겠어요? 요새 노래인데 요새. 몰라요? LP를 왜 모으신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아니, 미소 거 뭐예요? 일곱빛 창기 타이틀 맞짱. 오, 맞았어요. 맞짱 한번 잘하네. 우프다 인생아.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100대 빵으로 지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